야 뭐야 컴플레인 들어왔잖아. 아니 쿠폰부터 드리는데 어쩌라고.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. 한 번만 봐주세요. 진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. 야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부모님도 아시냐? 저 그딴 거 없는데. 하도 불쌍해서 긴 말 안 할 테니까 치킨 두고 그만 가. 주둥아리 다 눌러놓고 보세요. 도윤아 인사드려. 보호 종료 한 달 전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. 반가워요 형. 그냥 나가버리네. 도윤아 밥 좀 먹자. 호주로 좀 일찍 갈 수 있나? 넌 그냥 딱 500만 만들라고. 야 500만 딱 지켜봐라. 지도 안 돌아보고 바로 떠버려야지.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다. 또 치킨이야. 뭐 하고 싶은 건 있고? 빨리 졸업해서 돈이나 벌어야죠. 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돈 있댔어. 내가 형을 어떻게 믿어요? 내 살 길 내가 미리 준비해야지. 내 나이 스물에 학부모가 됐다. 혹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거 있으세요? 92년도까지 보육원에 계셨고 그 후에 독립하셨네요. 살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. 그게 누구든.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거냐고 너네는. 아빠가 틀렸네. 아빠가 틀렸어. 나는 새로운 우리가 된 줄 알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.